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안 나와 있죠, 이 사람 누군지. 아이씨, 부셔버리고 싶어. 어쩌지나 어쩌지 여자친구 맘에 든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버디입니다. 대산미 수원에 빠져 5년째 적질 중인 버디 김윤지입니다. 버디 비행기를 타고 4년째 비행 중인 버디 오윤서입니다. 2월 3일 날 여자친구가 컴백을 하는데 다시 악플이 기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빠지러 왔습니다. 다 빠버릴게요. 이거는 품절대란 일으켰던 썬캐쳐인데요. 해야에서 나왔었거든요. 사방으로 빛을 해줘서 좋은 기운을 이끌어준다 그래요. 이거는 앨범 백지들인데 애정하는 거라서 달고 왔어요. 이거는 두 번째 팬미팅 때 품절 났던 담요인데 학교에서 쓰고 다녔어요. 이렇게 보면 뒤에 아이들이 이제 공부 못하고 자꾸 여기만 본다는. 버디로 용서하지 않겠다! 열대 어쩌고도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열대야도 이번에 6관왕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대체 몇 관왕을 해야 잘 됐다고 하실지. 이번에 컴백하는 걸 아시는 거 보니까 조금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입덕 부정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버디 같이 합시다. 같이 공방 다녀요. 여자친구가 춤을 잘 춤? 도대체 뭘 보면 알 수 있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칼군무로 소문난 그룹인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유튜브에 아이돌로 여자친구를 치시면 분명히 6명이 한 줄로 같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있는 것처럼 완전 각이 딱딱 맞고 그냥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자친구 칼군무 치면 다 나와요. 보시면 확실하게 춤 잘 추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악플러들 영상 보고 와! 얘네 너무 까여서 쉴드 쳐주고 다녔는데 빠차 친구 솔직히 인정합니다. 용도 없다. 아, 너무 화나. 실제로 여자친구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실물이 더 이쁘거든요. 콧대도 이만하고 턱선 이런데 빠지면 납작할 거 아니에요. 이목구비가 이만한데 완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딴 사람이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빠땡땡, 빠땡 이렇게 부르시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앞에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미지를 이렇게 깎지 말아주세요. 가짜 친구, 흥자 친구 이런 식으로 좋은 식으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빠한 댓글이라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빠았어요. 저리 가! 동영상 허락된 장소인데 동영상 찍는 게 뭔 잘못? 이게 동영상이요. 몰카예요. 몰카형 안경을 끼고 멤버들 앞에 지나갔다가 예린한테 들켜서 확인하는 장면이거든요. 몰카로 이렇게 안경을 몰래 찍는 거는 범죄잖아요. 허락된 게 아니니까 매니저가 퇴장 조치시키고 팬사의 입장 불가로 했거든요. 동영상 찍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일단 몰카 찍는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몰카는 범죄입니다. 방탄소년은 여자친구 생긴 줄 알았네. 덜덜 왜 자꾸 엮이는 거야. 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빅히트가 저희 소속사를 산 거지 합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기사가 다 한솥밥 한식구 이러시는데 인수합병만 했을 뿐이지 빅히트는 빅히트고 수스뮤직은 수스뮤직이거든요. 머리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방탄소년은 여자친구 생긴 줄 알았네. 와, 합친 것도 아니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대로 여자친구 여자친구대로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댓글로 상처 주시면은 아미분들도 그렇고 버디분들도 그렇고 아마 당신 다 이렇게 찢어놓을 거예요. 그룹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 멤버 빠찌. 아, 자꾸 근데 빠찌빠찌 거리는데 어디가 빠졌다는 거예요 대체? 별명이 엄신이에요. 엄지여신. 엄지가 초반에는 나이가 어려서 젖살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팬분이 엄지야 이러고 불렀는데 뒤돌아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카바처럼 나와서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영상이에요. 그거 한번 보면 빠찌라는 말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빠졌다는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비가 엄지 싫어하거나 왕따시키는 게 눈에 보이던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나와 있죠, 이 사람 누군지? 와, 이게 제일 화나, 난 이게 진정수. 머리에 눈 오는 거 같은데? 오, 되게 시원해. 보글보글. 오이. 영상을 몇 개만 봐도 동갑내기에서 친한 게 보일 텐데 엄지가 이렇게 팬한테 둘러싸여서 이제 못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그때 신비가 엄지 이렇게 손 잡아서 데리고 나가는 장면도 있거든요. 왕따 시키냐 왕따 당하냐 이런 얘기 자꾸 댓글로 다시는데 왕따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영상을 여러 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는 뭐 맨날 시간에 달린데 그만 좀 달려라. 무릎 나갈 나이잖아. 아이씨, 짜증나. 제일 많은 소원이 26살이고 막내가 23살이거든요. 이제 20대 초반에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창창할 나이에 무릎이 나갈 나이라니. 다칠까 봐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알 것 같은데 우리 애들 아직 할 시간도 많고 나이도 아직 창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걱정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좀 적어왔는데 얘기를 해볼게요. 저에게 사랑하는데 힘을 많이 줘서 항상 고마워요. 항상 버디들이 지켜줄게요. 언니들 사랑해요.
언니 이제 5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쭉 여자친구 이름으로 활동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 정예린, 정은경.